제가 사실 양배추 좋아해서 하는데 문제는 할 때마다 양배추 맛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양배추가 힘이 다 풀려가지고 네, 쭉 늘어져 있고, 늘어져 있고 네. 어떨 때는 덜 삶아 있고 어떨 네. 때는 쓴 적도 있어요. 네. 그쵸.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야. 제가 완전히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양배추 찌는 시간 네. 2분에서 3분인데요. 그렇게 보통 짧아요? 어머님들이 양배추를 통째로 이렇게 가르는 양배추를 네. 그냥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잎을 나눠주세요. 아, 그렇게 해서 이상도 네. 아, 찌기 전에 네. 나눠서 네. 찌라고요, 이렇게 선생님? 잎을 나눠서 찔 때 바로 이렇게 앉혀주세요. 아, 찜기 앉힐 때. 네, 앉힐 때. 그러면 양배추의 단맛이 이렇게 배이겠죠. 네, 그렇구나. 김에 의해서. 아, 모이는구나. 그리고, 근데 요거를 네. 뒤집으면 다 밑으로 빠져버린다. 그렇죠. 이렇게 네. 뒤집으면. 네, 국가는 꼭 이렇게 받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 네. 또 하나는 네. 펄펄펄 끓는 쌀뜨물에다가 찌는 게 좋은데. 쌀뜨물? 네. 쌀뜨물이 우리가 쌀 전분 녹여져 있는 물이라 좀 단맛이 나잖아요. 예, 예. 거기에다가 저는 맛술을 한 2, 3큰술을 넣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김이 오르면서 알코올은 날아가고 날라서. 단맛은 양배추에 배이겠죠. 네, 네. 그래서 양배추가 싱거워지지 않는 건데요. 아~ 그리고 양배추를 처음부터 찬물 올렸을 때 같이 찌면 안 되고요. 예. 쌀뜨물이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맛술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양배추 올려서 그다음에 찌시면 돼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네. 궁금해서 하는데 네. 이 양배추를 사가지고 네. 우리가 먹고 나면 남잖아요. 네. 이걸 좀 오래 두고 보관해서 먹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네. 단면을 잘랐을 때는 랩으로 랩핑을 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랩으로 이렇게 칭칭 가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양배추를 좀 여러 통을 샀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있는 게 요 심지 보이시죠? 네. 네. 이 심지 안을 이렇게 돌려요. 심지를 살짝 손구멍을 만들어줘요? 네, 빼주세요. 아, 빼줘라. 요거 이렇게 빼주시면은요. 어머, 어머. 이렇게 아, 어머, 진짜 쏙 빠지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꼽처럼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요거에다가 종이타월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물먹인 종이타월을 끼우세요. 이렇게 완전히. 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랩으로 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어머, 어머, 어머. 요렇게. 요게 지금 물 어머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요 물먹인 종이타올에 안에 있는 심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예. 양배추가 오래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방법. 이렇게 해서 비닐 다 덮개를 만들어서 냉장실 맨 아래 채소칸에다가 보관하시면 예. 제 생각에는 일주일도 멀쩡하게